17일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양준욱 의장은 먼저 지난해 시의회가 지정한 조례를 짚어보며 성과를 돌아봤습니다.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,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 명화 촉진 조례 등 시의 적절하고 모범적인 조례들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시도의장 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했습니다. 이어 양 의장은 안전, 민생, 청년 등 올해 시의회가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 분야를 밝혔습니다. 안전, 민생, 청년, 세 개 가져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메리스 구제역 AY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. 이날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,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행정 주요 업무를 설명했습니다. 20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시작합니다.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동시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합니다. 특히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. 한편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며 임시회 마지막 날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TBS 문숙희입니다.